안녕하세요. 코코 채널의 구입니다. 지금 9월 말이고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정도 지났네요. 제가 거기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서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코코는 지금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턴을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그곳에서 거주하고 계시면서 코코를 한번 만나보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한 분 연락주셔가지고 10월달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무튼 지금 올라갈 영상들이 꽤 많이 남았는데 한번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틀을 영상은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큰 공원에서의 하루, 그냥 일상 브이로그인데, 혹시 마약 냄새 맡아보셨나요? 한국에서는 맡아볼 수 없는 냄새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100년 썩은 쑥 느낌?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네덜란드 가실 일이 있으시면 심심찮게 맡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서프샤크라는 곳에서 제작하는데 지원을 주셔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VPN 하면은 뭔가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 기기에 바이러스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내 기기의 IP 주소를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이트? 우리나라에서 이용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포티파이라는 음원을 이 VPN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무료 VPN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VPN 회사가 무료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개인 정보를 거래를 해서 돈을 버는 구조라고 하거든요. 안전하고 저렴한 VPN 회사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냥 유튜브에다가 탑3 VPN이라고만 쳐봐도 이 서브샤크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IP 주소를 해당국의 IP 주소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65개국 정도의 나라로 IP를 구할 수 있고,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기기에 등록할 수 있으니까 큰 돈 안 들이고 여러 명이서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도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싸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화면에 지금 할인 쿠폰이 나가니까 이거를 입력을 하시면 알뜰하게 쓰실 분들은 유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등록을 하고 아 나 이거 괜히 했어 라고 후회를 하실 수도 있는데, 30일 안에만 취소를 하면은 전액 환불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온 지 2주차. 목소리가 완전 바뀌었지. 자, 일단 주민등록 등본을 뽑으러 프린트샵에 갔다가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제일 큰 공원, 암스테르담에서 제일 큰 공원? 그게 너네 집 근처에 있는 거야? 그 이름이 뭔데? 런던 파크. 나 여기 한국 돌아가기 전에 여기서도 반드시 맥주를 마시고 말세야. 나빵 조금 더. 이거 괜찮아. 치킨 샌드위치랑 스시 고고. 여기 또 이렇게 자율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참 편리하죠. 우리 코코스케프 또 디스카운트 쿠폰으로 딱 하면은 에이? 이런? 세대한데 승률을 다 고스란히 내는 걸로. 자, 아버트 하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안 보이지만 코코를 따라서 좋아. 커피숍을 갑니다. 커피숍 말고 커피숍. 커피숍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위험해요. 어? Is it sleeping now? 그 자세를 저러고 있어. 받아? 그러네. 야, 근데 이 나라는 계속 느끼지만 자전거 있으면 정말 다니기 편하겠다. The bike road is really well paved. 이게 초등학교? 이거 본 적 없는데. 우리 고등학교에 이런 거 없어. 초등학교인가 보네. 또 이 나라는 신기한 게 중학교가 없고 초등학교 때문에 바로 고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숙제. 맞아. 초등학교에 숙제도 하나도 안 준다고 하고. 그럼 뭐 해? 그냥 학교 끝날 때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 그쵸? 3시에 끝나고 금요일엔 12시에 끝나? 또 이렇게 세대 차이가 또 느껴지는구만. 나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토요일도 나가서 12시까지 뭔가 했어. 기억은 안 나지만. 아, 난 이런데 보면은 앉아가지고 맥주 한 잔씩 하고 가고 싶어. 이건 뭐야? 인력거네. 아, 저기 커피숍이야? 코피. 여기는 금액이 어떻게 돼있니? 이게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큰 공원이라고 하네. 어? 설마 여기 동물원도 있어? 아니, 저거 암스테르담 있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 집에 있어. 오. 여기 있어. 아, 그게 식당이야. 와, 신기하다. 이런 공원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저 늑대 아니야?
와 여기 요정이 사시네요. 요정이 살고 있어요. 요정? 네. 요정이 아니야? Fairy. 그럼 데빌 해, 데빌. 요정이야. 축구공 하나 있으면 딱 좋은데. 자 그럼 골라주시죠. 저기도 괜찮고 저 그늘 아니면은 저 그늘 갈까? 저 큰 나무 아래? 어. 가자. 야 저기는 좀 좁아 보이고. 네 여기 여기 한 마리 입양 고 캬캬. 다행이다 너랑 나랑 같이 고양이 이런 거 사는 거. 근데 왜 고양이 싫어? 싫은 건 아닌데 고양이가 더 귀엽다고 하면 내 스타일? 유럽에 와서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햇빛을 진짜 좋아해. 맞아. 어떻게 저기서 그냥 누워있지? 심지어 비키니를 입고 누워있네. 우와 뭐야 이거 트랩이었어. 아 괜찮아. 오, 야 워터폴인데? 아 이구나 파운테인이구나. 진짜 마약 냄새라는 게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이게 마약 냄새구나 라는 게 확 느껴질 정도로 저 멋진 형님들께서 하시는 거구만. 네. 아 보이들? 치열한 자리 경쟁 끝에. 아 근데 매트가 있으면 참 좋긴 하겠다, 그렇지? 나 여기 한 집 이렇게 앉아. 그래? 왠지 저기가 땅이 더 플레인해 보이는데. 저거? 어쩌나? 어 여기 저기 앉자 그래. 와사비를 좋아하는 코코띠. 아 이거 여기 그거. 언니가 해. 아 할 수 없어. 어허 그럼 한쪽 내가 듣고 한쪽 너가 해. 에이라이 아보카도랑 이거 셀몬이야? 응 김밥을 저렇게 만드네. 아보카도랑 셀몬의 조합. 맛있나? 온통 다 초록색이야. 온통 온통 thoroughly everything is green. 네 먹고 싶은 거 먹어. 나 진짜? 그래? 상관없어 네 맘대로 해. 진심? 아니야 너가 이거 먹어도 돼. 아하 이렇게 마음씨가 착한 친구를 봤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 이름은? 읽어봐. 내가 먼저 읽어볼게. 리에프만스 INE turns into E. 그러면 Feth Mons. 아니야. 아니. L이야. 아, L이야? IE. Left Mons. IE turns into E. 아, LIE turns into E. 오케이. Okay. If Mons. If Mons, L이죠. 왜냐면, Wasp은 흔들어오는 것 같은 게 아니야. 먹방. 지금 몇 시지 한국? 아 안타깝네 지금 한국 1시네. 평화롭구만. 인생 얘기를 끝마치고 춥기 때문에 일어나서 좀 걷지 않은 코코스 갑시다. 근데 지금 시간이 6시 50분 마치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 시점일 것 같은 날씨인데. 가슴 타이 아빠가 이 공원 근처에 계시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곧 만날지도. 갑자기 앉아? 갑자기 왜 앉아? 네? 아 그냥 가다가 보는데 너무 예쁘셔가지고. 어? 아 진짜? 아 여기서? 우와. 근데 아빠는 그거 너무 싫어했어. 왜? 학생들을 싫어하셔? 얘네 아빠가 여기서 약간 저런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구나. 저거 읽어봐. Told me a really long time ago. Amsterdam is the same. Lithium, big dog is the same. Lithium. It's a like a school in. It's I think it's a Latin name. I really like it here because it's really quiet.
맞아. Even though it's Amsterdam, it's very quiet. Not super busy with tourists everywhere. Mm-hmm. That's why I would never want to live in the city center. If you see it, mm-hmm. just remember the guy who knows that you really don't want to live there. 이거 학교가 되게 큰가 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학교야? 이거. 아, 이 건물만 학교야? 나 학교 들어가는 거 진짜 좋아해. 아, 우리 할 수 없어. We cannot do that. It's not allowed. 뭐라고 하냐면은 Hey, we came here as a journalist. Then they will take us and they will call security and. It's not really allowed. Some people do this outside. 어, 우리도 할까? 우리도 껴달라 하자. 어, 운동장도 있어 저기 끝에. 여기는 수영장이 아닌 것 같은데. 와, 학교 바로 앞에 캐널 있고 난리 났구만. 아무튼 한 달 이상 사는데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 네덜란드 사람 만나서 인터뷰하고 친구 해보고 싶어. 되게 크린지해? 이상해. 진짜 이상하다. 근데 나 너한테 했잖아. 너 드러그 딜인 줄 알았구나. 아, 그래? 밝은 날에, 밝은 시간대에. 맞아. 할 수 있어. 되는 날은 안 해. 여기 사람들이 다 바쁘다. 다 못하고 있어. 아, 그래. 다 자제할 거야. 근데 저 길도 예쁘다. 그래, 가자. 어디로? 그래, 가자. 여기는 유기농 제품만 팔고 있는 상점이라고 하네. 어? 김치야? 어? 김치네. 월트 하인에 없는 게 어딨어. 녹차 있을 거야. 찾아보세요. 알코올 2도짜리 와인과 곰보차.